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 아 참,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파뚜야 일로 와봐. 파뚜야 일로 와봐. 빨리 와. Nope. 아니 들어듣지 말고. 파뚜야. 오, 짜증나. 파뚜야. 엄마가 미안해. 좋아요하자. 그치? 미안해 엄마가. 잠깐만. 엄마가 타투한테 미안하니까 엄마랑 뽀뽀를 하자. 엄마가 우리 타투한테 뽀뽀를 한번 해볼까? 엄마가 우리 타투한테 뽀뽀를 한번 해볼까? 싫어. 뽀뽀를 한번 해보고. 뭐야, 캠까지도 날 거부했어. 나도야 살아있지. 야, 눈 뜨고 있는 거 봐. 살아있잖아. 알았어, 그만할게. 미안해. 그만하고 미안해.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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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끔찍한 엄마랑 뽀뽀 한번 할까? 우리 끔찍한 엄마랑 뽀뽀 한번 할까? Run. 빠른 손절. 봤어? 나 빠른 손절 당했어 방금.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왜? 또 왜? 뽀뽀해줄까? 엄마 뽀뽀해줄까? 아, 더러워! 아, 안 돼! 꿍지 잡았다. 꿍지야! 꿍지야! 아이고, 귀여워! 우리 꿍지 너무 귀여운데? 우리 꿍지도 오랜만에 엄마랑 뽀뽀 한번 해볼까? 알았어. 아니, 화나지 말고. 눈치싸움. 꿍찌한테 뽀뽀할 땐 눈치싸움 해야 돼. 왜냐면 꿍찌는 뽀뽀하면은 이 앙! 이러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저희 눈치싸움을 해야 돼. 이제 꿍찌가 좀 기분이 괜찮아. 아이고, 기분이 좀 괜찮다 싶다. 이렇게 빨리. 그러면 그 꿍찌가 꿍찌한테 뽀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스타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냥 꿍찌한테 뽀뽀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꿍찌는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화내기 때문에 이렇게 뽀뽀하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빨리 이렇게 뽀뽀를 해야 돼. 알았어. 미안해. 화났어. 미안해.
예. 이거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 이게 뭐야.